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전민 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 전당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과학기술 전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함으로 빛내어주신 경이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과학기술 강국건설에서 김일성, 김정일 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한 성원이 된 저는 정말 역사적인 그 순간 정말 끝만 같았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 연설을 들을 때 언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그런 청년 일꾼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국력 경쟁은 과학기술 경쟁이며 새것에 민감하고 창조적 지혜와 열정이 영서 숨치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분발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과학기술 전당에 와서 정말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이 심장에 새기게 되었고 또 청년 대학생으로서 과학기술 강국건설에서 선구자, 개척자가 되겠다는 것을 다시금 결의 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과학기술 전당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노선에서 착을 놓지 않고 열심히 배워